오늘 이제 회향 꾼무니만큼 옛날 이야기보다도 현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현재의 실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일본에 살고 계신 전국 제일 한국 부인의 중앙 본부 회장으로 계시는 그 보살님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역사를 닦으자면은, 이 보살님이 나이가 14살 됐을 때, 경상북도 영덕군 경국면이라고 하는 그런 면 소재에서 태어났는데, 당시에는 일정 때이기 때문에 일본 선생님 밑에서 학교를 했다 이겁니다. 너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하고 질문을 하니, 나는 커서 선생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은 이 조선에서는 훌륭한 선생님을 목표를 잡는다면은 조선에서 학교를 하는 것보다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될수 있으니 일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사촌 오빠가 일본에 있는 것을 알고 그 주소를 알아가지고 가지가지 편지를 두번세번 띄워가지고 그 오빠로 하여금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처음에는 누구든지 반대를 하기 마련이지요. 반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오빠로 하여금 움직이도록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 너가 그렇게 가고 싶으냐? 참으로 그렇게 가고 싶다면은 죽은 사람 몸도 푼다는데, 그러면은 내가 떨어져 있고 싶진 않지만은 너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일본으로 보내주마. 그때 일본을 떠날 때에 학교에서 코스모스 묘종을 많이 갖다가 집 울타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심으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이 코스모스가 무성하게 잘 자라나면은 내가 성공한 줄 알고, 이 코스모스가 시들시들 말라 비틀어지지 제대로 꽃이 안 피면은 내가 불행한 줄을 아십시오. 그러고는 그 부산에서 배를 타가지고 시모노세키를 가는데, 뱃머리에서 모든 식구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손수건을 흔들면서 하고 백고동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가는데, 그 울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 내가 이 나이 14살 어린 나이에 왜 내가 이 고향 산천을 두고 일본 땅을 내가 선택을 했던가. 지금이라도 내가 이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취소를 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9살 되던 해에 그 세종 오빠가 중신을 서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최명지라고 하는 선생님, 일본 와세다 대학을 나온 선생님께 결혼을 했는데, 이미 한국에 이미 부모님이 매겨놓은 그런 신랑이 있었지만은 조선에는 먹고 살기도 어렵거니와 지금 이 전쟁을 통해 너희 장래를 봐서는 이렇게 좋은 선택이 없으니 결혼을 아무서도 못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결혼을 했는데, 사랑스럽고 행복했던 꿈은 잠시, 23살 때, 그 보살님의 아들 되는 희남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남편은 바람을 피기 시작을 하는데, 밤늦게 들어오고, 또한 들어왔다가 볼일이 있다고선 나가고,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 생각한 나머지에, 밤중에 남편이 자주 오고 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보니까 다방으로 들어가더니만은 젊디 젊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허시시낙낙하면서 여관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분노와 시기에 빠진 마음은 금할 수 없었지만은 참고 참다가 아무래도 견딜 수 없어 쫓아 들어가서 남편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 종업원이 못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내 남편인데 그럼 면회를 좀 시켜달라 그러니까 가서 면회를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그런 부인 둔 적이 없으니까 빨리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찢어지고 신발이 벗어지고 어떤 아이는 땅에 떨어지고 울고 흰강의를 버렸지만은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서는 그 힘센 남자의 그 말귤을 갖다가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찬물을 한컵 마시고 박살을 냈지만은 그 마음은 틀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때 고향 산천에 생각을 하니 내가 심어놓은 그 코스모스는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이때는 지금 코스모스가 필 때인데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때 어머님 얼굴이 참 나타나는데 어머님이 어린 시절부터 동네 사람들이 부부싸움 했을 때 울면서 하소연 했을 때 말씀했던 그 생각이 딱 기억이 나더랍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이 이 말씀 한마디가 언젠가는 이 자식들한테 엄청난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던 말씀, 울고 우는 동네 아낙네들이 하소연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답변이, 아가야, 너무 울기를 말아라. 이 세상 남자라고 하는 것은 거제가 다 먹고 마시고 바람 피우고 놀고 하는 것. 얼마만큼이나 남의 눈에 띄느냐, 알게 하느냐, 모르게 하느냐, 이것만이 다를 뿐, 이 세상 남자는 십중팔구는 다 그런 것이다. 그런 거니,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치고 살림을 때려 부수고 가슴을 치고 팔을 동동 구르면서 이혼을 한다, 산다, 못 산다, 보따리를 싼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 소리를 쳐봤자 여자의 음성 소리가 대문 밖에 이웃집에 들리는 집안은 반드시 폐망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그럴 때는 침착하게,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서 시일을 두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다 보면 겨울이 있는 것 같지만 봄이 돌아오고 봄인 것 같지만 참 무더운 여름이 돌아오듯이 시간과 세월 속에서 결국에는 참고 견디다 보면은 좋은 시절이 돌아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다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좌정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고프구만 얼른 밥 주소 뻔뻔스러운 말씀을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당신이 분명히 요즘 행동이 수상한데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나도 용서를 해드릴 분이시니 나한테 속이기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속인다고?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딱 잡아뛰는데 할 수 없이 참고 참았던 마음이 폭발이 돼가지고 내가 여관을 다 확인하려고 여자를 내 얼굴을 똑바로 봤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고개를 들어서 떨구면서 왔다면 뭐 할 수 없지. 내가 좀 실수는 했구먼. 그 여자는 누구냐 그래 물으니 그 오사카 역장다리야. 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 당신도 한두 번 봤지 않느냐고. 그렇게 달란 미인이란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 내가 그러지 않아도 의논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일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당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여자가 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왔고 시집도 이제는 다 화표를 놓고 이제는 허공중천에 이제 뜬 사람인데 내가 차버리면 이 사람은 가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 당신도 같은 여성으로서 그럼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두 살림을 치르든지 아니면 집에 데려다 놓든지 당신 선택을 하면 어떤 것이 좋겠느냐? 당신 너무 어렵고 살림이 참 넉넉지 못한 살림에 두 살림 차릴 수는 없고 여인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집에서 가지가지 귀여움과 사랑을 받아야 될 스무 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자기 남편과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니 참 치근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협상이 된 겁니다. 당신 세 가지 조건을 들어주시오. 오늘부터는 내 방에는 출입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나사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마시오. 그리고 나라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오. 단 한 가지, 평생을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가정을 지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은 나도 가정을 지킬 테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협상과 함께 그 이튿날 해가 너무너무 지는데 그들의 꼬라고 하는 여자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날 방 한 방에다가 그 방, 그날은 그날 불된 방에 두 거니까 그 한 방에다가 같이 자는데 애들은 구석에 눕히고 남편이 제일 가에 눕고 애들이 눕고 그 다음 이 보살이 눕고 그 다음에 내 고가 누워가지고 여자분 둘이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이불 속에서 손을 쥐고 남편은 밤새도록 담배만 피우면서 한숨을 쉬더라. 한순간 잘못한 이것이 이만큼 엄청난 슬픔과 한과 도를 칠 수 없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래서 남편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 거냐고. 우리 집안 일인데 내 친정 여동생이 왔다고 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남읍시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친정 여동생으로만 알았지 작은 부인인지라고는 몰랐죠. 그래서 그때 그 흔히 여자가 들어오는 날도 오는 손님은 친절하게 맞이하라고 하는 어머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신장이 나가서 다리는 떨리고 가슴은 답답하고 눈물은 나지만 그래도 찹쌀도 좀 마련하고 시장에 가서 생선도 몇 마리 사서 굽고 채석씨가 들어온다는데 그래서 턱하니 상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는 그 별채에 남편의 넥타이라든지 모든 옷장을 마련해서 옷도 갖다 드리고 이불도 갖다 드리고 별리도 갖다 드리고 약속대로 거기서 참 그야말로 새로운 신혼생활이 이어진 거죠. 그래서 마침 흔히 들어오고 나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때는 미리 그걸 몰랐는데 막상 들어오고 나서 저녁마다 그 방에서 그 희희낙낙하는 웃음소리가 방에까지 들리고 문을 열어보면 그 유리 참 불뜻해 그 남편과 내고라고 하는 여자가 서로 붙들고 그 다정한 모습을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아, 내가 이 말을 실수를 했구나. 야, 집에 들어오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좀 뭔가 모르게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녁에 아기를 업고 또한 어린애를 손을 잡고 그 옆에 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절에 밤중까지 피곤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래서 1시간, 2시간 동안 그래 돌아다니다가 그 남편 내이고의 방에 불이 꺼졌을 때 그래 또 들어와서 자고 저녁때만 되면은 그 절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차라리 이를 이렇게 살 바에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면서 살았는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장을 볼 때는 그 여자의 물건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시계도 사주고 반지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다정한 세월 속에서 지냈는데 1년 반 만에 결국에 그 재경 오빠라고 하는 분이 턱하니 찾아와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합니다. 얼굴은 47kg 나가던 사람이 38kg밖에 안 나가고 집안은 냉랭하고 모든 경색에 완용하고 그만 어떻게 보면 냉랭한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방에 계신다고 문을 청 열어보니 그렇게 둘이는 파역이 만만한 그런 분위기로 웃음꽃을 피우고 있더랍니다. 세상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남편 동생이 여동생이 찾아와서 며칠 있는데 곧 갈 거라고 무엇이 남편 동생이라고 남편 동생이 대낮에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야 차라리 내가 죽는 생각이 후회스럽다.
보따리를 보따리를 쌓아서 우리 집으로 가서 살자. 야, 이러다가는 세 명이 못 살 것만 같다. 우리 집으로 가자. 오빠, 옳지. 집으로 가듯이 내가 닥친 이 운명을 내가 해결할 테니 오늘은 조용히 가주세요, 조용히. 빌고 빌어서 갔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단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느냐 물었더니 딱 한 번 있었답니다. 언젠가 자기의 방에 두 번 다시 들어오지 아니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갔다 와 보니까 자기 방에 요 이부자리를 펴놓고 벽에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그래 그걸 보니 이거는 분명히 그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가 한 짓인 것을 탁 느껴지는데 내가 1년 반 동안이나 데리고 살았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하루 양보해 줄 테니 한번 데리고 잡아라 하는 그런 느낌으로 탁 받았더랍니다. 이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을까?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생각을 하고 그래 문을 열고 건너에 불빛을 보니까 둘이서 그냥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그냥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사람을 옆에다 두고 보란듯이 약 올리는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들고서 밖에 나가가지고 불빛에 비치는 그 유리창을 향해가지고 팍 집어던져서 유리창이 부서지고 나는 이 세상 내 목숨이 다하는 날은 바로 오늘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그 자갈밭 가시밭을 찌어가지고 강물에 가서 입은 채로 피는 흘러서 다리는 찢어지고 그대로 물속에 산이 잠기는데 목까지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때에 자기 딸 영자와 부자가 엄마 엄마 우리를 두고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막 신음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나서 머리를 막 깔게 뜯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신을 딱 떨어보니 아 내가 참으로 내가 낳은 딸 자식들을 두고 내가 이렇게 죽다니. 그래서 다시 그 물 위로 걸어서 집에 새벽 2시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4살밖에 되지 않냐는 그 여인자가 엄마 엄마 부르면서 문에서 나와가지고 현관문이 무거우니 그거는 못 열고 거기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눈을 번벌게 돼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만일에 내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그냥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울면서 영자야 영자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낳았더니 아버지는 저렇게 했더라도 나는 어머니로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니까 또 부자가 난 이제 얼마 안 된 그 부자가 그 내 방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울다가 거기서 그냥 반 기절하다시피 그냥 그렇게 쓰러졌는데 턱 부둥켜 안으니까 아직까지도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랬더니 그래서 한쪽 팔에는 영자를 안고 한쪽 팔에는 부자를 안고서 영자야 부자야 어머니로서 참으로 못할 일을 했구나. 내가 이제는 결코 이런 일이 두 번은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훌륭히 키워서 시집 보내가지고 성공하는 것을 내놓는 거 반드시 내가 포기할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해달라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한테 완전히 어머니로서 그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했는데 참 그 이후에 이 레이코라고 하는 여자하고 남편하고 원인이 뭔지는 모르게 그만 가정 불화가 돼가지고 둘이서 막 싸우더니만 큰 소리가 나더니만서도 밤중에 보따리를 막 가지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 또 기차역까지 가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그 레이코를 또 데려다가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재웠어. 그랬더니만은 레이코가 감동을 해가지고 아니 그 이튿날 밥을 먹으라 해도 먹지 않더니만서도 문을 잠가놓고 이따 먹겠어요 하더니 시장 갔다 오고 나니까 쪽지를 한 장 써놓고 갔더랍니다. 언니, 저는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납니다. 그리고 갔더랍니다. 갔는데 열흘 만에 편지가 마을 장소로
편지가 날라왔는데 그 편지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내가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대강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아니 계신 훌륭하신 언니, 저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긴 세월 동안 저는 언니 집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여도 속이 시원하지 않냐할 저 같은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오라 하신 것도 바로 언니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 동생보다도 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서 단 한 번도 미워하거나 꾸중해 주시지 아니한 그 언니의 마음 앞에 저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감회와 눈물에 참회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언니가 사주신 반지와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언니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고 떠나는 길만이 그동안 언니에게 지은 죄를 속죄하는 일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말없이 떠나왔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에 어린 여인자가 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냉혹하게 뿌리치고 집을 떠나온 것이 지금도 아기의 울음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어린 아기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니, 이제는 마음 놓고 두 분이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훌륭한 분이 되세요. 언니는 그 마음이 넓고 크고 깊기 때문에 반드시 언니는 이 다음에 큰 성공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똑똑 그렇게 떨어졌더랍니다. 그 이후에 세월은 1년이 흘렀는데 전보가 날라왔더래요. 그래서 그 전보를 주소를 쫓아서 가보니까 이 일에 있고라고 하는 여자는 방황하다가 길에서 깡패를 만난 거라. 근데 그 깡패한테 임신이 돼가지고 배는 불렀는데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이빨이 다 부러져 버리고 1년 마냥 팍 늙었더라네요.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내 꼬야 내가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되느냐 그러는 건 내 꼬도 그냥 언니 하면서 사무쳐가지고 울면서 이렇게 어릴 때 살고 있는 것은 나는 몰랐구나 그러면서 가지고 간 돈을 전부 다 갖다 주고 밤에 깊어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예고도 없이 한번 그 자기 물에 턱하니 들어섰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 남편은 죄를 지어서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린아기는 죽어서 사생아가 돼서 이렇게 나왔고 몸은 홀가분해졌는데 멀리 떠나야만 되겠는데 용돈이 하나도 없고 춥고 배고파서 그래서 염치를 무릅쓰고 마지막으로 한 번 들렸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이제 결코 문 앞에는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이별로서 인사할 겸 왔으니 동경까지 가는 차비만 보태주세요. 그래서 있는 지갑을 탈탈 털어서 그래 이제 보태줬더니만서도 지금도 40년이 흘른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져서 없답니다. 그 부의 보살님은 그 남편과의 모든 것을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내일 꼴에 대한 생각은 미운 생각이 없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젊게 젊은 여자가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거기에 항상 마음에 응어리가 생겨가지고 풀리질 않다. 그랬는데 역시 부처님을 믿으면서부터 그리고 남편도 그 이후에 완전히 마음을 반성을 해가지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래서 부처님께
항상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불공을 올리면서 살았는데, 또한 그것도 잠시 잠깐 이 보살 나이 28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그만 폐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병 수발을 들은 거죠. 그 폐병이 거의 다, 아, 폐병이 아니라 간병이죠. 예. 간이 나빠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7년이 거의 다 될 무렵에 8년째 돌아오면서 심장마비로 그냥 완전히 절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5, 6일 동안 폐소변을 받아내면서 크게 간호를 했더니만서도 다시 깨어나가지고 또다시 입원하고 또다시 깨어나고 계속 그래서 8년 동안을 병 간호를 했기 때문에 7년 동안 간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 8년 동안을 심장병으로 입원, 15년 동안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보살 나이가 42살 되던 해는 결국에는 이 세상 마지막 숨을 거두는 때가 됐더라. 그래서 이 남편이 죽는 날을 알아셨든지 하니 병원에서 갑자기 나는 오늘 임시로 내가 병원에서 휴가를 받아서 왔다 그러면서 모든 집에서 장부를 다 정리를 해서 서랍을 빼고 전부 다 낱낱이 나한테 해서 태울 것은 태우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전화를 하더니만서도 피아노를 치는데 마른 갈대라고 하는 그 곡조를 치는데 얼마나 밥을 하면서 들으니까 너무너무나 슬픈 곡조가 되어서 그래서 밥하다 말고 피아노 곡조를 연주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두 눈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습니다. 그날 모든 식구들을 잠시 좀 모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 아내와 아들, 딸, 그 오남매를 다 이렇게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들어라. 너희 어머니는 참으로 착하고 훌륭한 어머니인데 내가 신세만 졌지 해준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계신 어머니께 효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화목한 그런 집안이 되어달라. 콩 한 조각이라도 다섯 개로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서로서로 나눠 먹는 그런 형제가 되어달라. 이러더니 막 아, 여보 내가 지금 또다시 어지러우신다면서 그만 절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만서도 그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인이 손목을 잡더니만 여보 당신도 내가 죽으면 저렇게 울 수가 있을까?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오늘은 내가 당신에게 꼭 할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밤을 새자고 그러면서 손을 붙들고 그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졌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사실이야. 그런데 이 세상 남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을 했으면서도 자기 부인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젊은 시절에 당신을 배신하고 내 거라고 하는 열렬한 집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남편으로서 참으로 못할 일을 한 사람. 그러나 당신은 나는 당신을 배신했지만은 당신은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극진히 아마도 다른 여자를 만났더라면 나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것이오. 15년 동안 내 목숨을 붙들어둔 것은 오직 당신이. 그러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있어서 오늘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에게 사과를 하는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당신이 너무나 고맙게 해줘서 고마움의 눈물이요. 내가 너무나 잘못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눈물이요.
나는 이 눈물을 흘림으로 인해서 당신한테 지은 죄를 다 사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했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내가 이 만물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총 부인의 손목을 흔들더니 말하서도 나는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젊었고 이렇게 부드러운 살길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청춘을 나로 인해서 태웠다고 하는 사실, 좋은 시절을 다 보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재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내가 남편으로서 희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태어난 오남매를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가정을 지켜주기를 바라요. 그러지만 당신 병원에서는 손을 다시 씻어야 된다는데 화장실도 좀 다녀오라.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고 나니까 그만 실험하다가 침대에서 뚝 떨어져가 벌써 2, 3분 사이에 그냥 죽어가더랍니다. 쫓아와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진 남편을 부둥치 않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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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는데 결국에는 목숨을 붙들지는 못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생각하기를 참 우리 남편은 지난날에 나한테 지은 그 죄를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했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본인도 진정한 눈물과 함께 나는 당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가정을 지킬 것이오 하는 그런 굳은 약속을 딱 했답니다. 그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얼마 이후에 일본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부자가 부인이 죽어가지고 수소문 끝에 이렇게 성실한 여인이 있다 소리를 듣고 청문에 들어왔더랍니다. 내가 이 오남매를 다 맡아서 대학까지 다 시켜줄 것이고 당신이 써도 써도 원대 한도 없이 쓸 수 있는 내가 돈을 줄 것이오. 그러니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살림을 살아달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큰 약속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자식의 어린 딸들을 두고 절대로 내가 어머니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 가정을 지키겠다. 이거를 나는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새 출발을 한 겁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인데 그때 결국에 남편의 경영하던 그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되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락 3대밖에 없었고 빚이 대신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를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 유산은 뭐냐면은 오남매 이것이 유산인 겁니다. 이거를 붙들고 결국에는 살아나가야만 하는 이런 파란만장한 남은 여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는 하나다. 내가 뜨든 팔든 책임을 져야 할 이 오남매. 내가 내 배속으로 낳았으니 나는 부모 다 있는 자식들보다도 더 나는 훌륭하게 키워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참 피나는 노력과 고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46살 때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고 50살 때 국방장관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고 52살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54살 때 일본 총리 대신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습니다. 57살 때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위촉받았습니다. 60살 때 국제정치대학교 정치학부를 졸업을 해서 미국에서 또한 유명한 대학에서 철학박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문학박사와 철학박사 두 개를 결국에는 취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가서 코멘타토로 상이라고 하는 아주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큰 공로 있는 사람에게 주는 또 그 상을 또 받았습니다. 61살 환갑되던 해에는 세계 평화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또 환갑대가 되니까 일본에 내가 지금까지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테니요. 88개소 사찰을 수련을 하는 것을 18번을 하면서 팔톱이 3번 빠지면서 그 수련을 겪어서 불교에 대한 큰 아주 예, 수행을 또한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사찰에 가가지고 스님께 그 글을 받았는데 본인은 항상 그 글을 보면서 아, 참 나는 내 인생에 맞는 글이로구나. 승산은 말없이 살라고 하네. 성공은 티없이 살라고 하네. 성냄도 벗어놓고 탐욕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그 내용을 항상 즐기면서 부처님께 항상 귀의를 하고 하는 그런 보살님이 되고 62살 때 한국 정부로부터 장한 어머니상을 또한 받았습니다. 일본 법무대신으로부터 또한 초청장을 받았고 88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일본에서 300억 원을 모금을 해다가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갖다 기증을 했습니다. 30억도 많은 돈인데 300억을 모금을 해다가 우리나라에 또 한 기증을 했습니다. 63살 때 제1번 전국부인회 중앙회 본부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64살 때 대한민국 훈장 맹호장을 또한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장애자 올림픽 할 때 1억 원을 또 기증을 했습니다. 66살 때 제1 대한부인회 중앙회장 20만 회원의 총수요 중앙회 본부 회장인데 한 번 당선되는 것도 어려운데 국회의원 10만 명 하나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도 참 어려운데 20만 명 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번 재당선이 또한 되는 거라 이 보살님이. 그 현재에 네. 그래가지고 재당선 돼가지고 현재에 그 부인의 중앙본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연으로 알게 돼가지고 우리 참회살림 할 때 이번에 한번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에 와서 우리 참회살림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한번 소개해 드려도 좋겠습니까? 네, 일어나세요. 올라오세요. 다리 조금. 제가요, 여기에 조금 소개해 보세요. 제가, 이 보살님, 조금, 보살님 집에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말씀하시던 어린 시절 14살 때 일본에 나올 때, 그때 그 코스모스, 그래, 이제 이것이 잘 되면은 내가 잘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바람과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 책을 읽어봐가지고 제가 역사를 알게 된 겁니다.
나오자마자 책이 전부 다 품질이 돼서 다 나가버렸는데 지금 책이 앞으로 한 20일 후에 되면 이 책이 나옵니다. 제목이 바람과 코스모스인데 필요한 사람은 소림사나 약천사 연락이 되면은 앞으로 시집가는 사람, 장가가는 사람에게 이 책을 하나씩 어린 애들한테 보여줘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이해하고 참으면서 살면은 이렇게 훌륭한 앞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금년 3월 보름날 약천사 아마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오시게 되면은 그때 책은 그때 아마 나올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때 그 어머님 그때 훌륭한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참고를 해서 잘 살아나갔다 해서 어떤 어머님인가 하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부산에 계시거든요. 88세 된 어머님인데 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딸을 잘 두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효도를 하니 먼저 돌아가신 남편한테 내가 저승에 가면은 당신이 딸을 잘 그렇게 낳아줘서 내가 호강을 하고 왔다고 가서 남편한테 나는 보고를 할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너 은혜를 내가 보답을 해야 될 거다. 너는 은혜만 겹겹이 입었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건만은 그래도 보니까 밥 잡을 때도 그 부드러운 고기를 이리 뜯어가지고 숟가락에 넣어서 얹어주시고 너무너무 한 걸 봤을 때 참말로 지극한 효자다. 효자다 하는 걸 내가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 그때가 참 오늘 정말 이 바쁜 청중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사흘 이상 있어본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마음먹고 이렇게 참 좋은 인연이 됐는데 제가 이 보살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이 책을 읽고 정말 제가 느꼈습니다. 아, 참 이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니들 저는 우리 보살님들을 볼 때 내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아, 참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보살님들 어머니들이요. 대한민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보살님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런 보살님들이 또 우리 부산에서도 아마 드문드문 계신다 하고 생각이 돼서 우리 부산의 자랑이요.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11시에 만납시다 하는데 아마 또 얼굴 본 보살님들 계실 겁니다. 또 앞으로 참회살림 때 연년이 행사하는 데는 가능하면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 또 나이가 68이나 됐으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다음에 그렇게 서로 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 도반이 되어가지고 그래 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두 그다음에 합장들을 하십시오. 합장들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 불제자들여 해가 가네 해가 가네 해가 다 가네 일모청산에 해가 다 가네 이럭저럭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늙음에 이르렀네 명예와 재산에 몰두하여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주름진 얼굴 노년에 부처님 법을 알게 되었네 머리에 이르른 화살처럼 빠르니 한결한 마음으로 수행하여라 수행을 하되 늙은 시절로 이루지 말지어다 옛 무덤 새 무덤이 모든 노소가 없이 떠나갔네 한번 사람의 몸을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이런 뒤에 돌아오리오 일단 지옥에 떨어지면 그 고통 괴로움 어찌하여 무심히 세월을 보내리오 염불 참선과 참회로서 몸과 마음의 모든 때를 씻어 내리라 나